네, 안녕하세요. 크레타입니다. 이번에 제가 유니티를 통해서 문제풀기 모음집을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단 대강 기틀 자체는 유니티에 있는 그 테스트 러너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들의 목표가 나오고, 이제 여기는 또 이제 새로운 문제라고 나와있죠. 실행을 누르면 이제 내가 제출한 문제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걸 더블클릭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add에는 두 벡터를 더해야 된다고 나와있고, subtract에는 두 벡터를 빼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A 더하기 B. 일단 간단하게 해줍시다. 근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저 이런 식으로 일단 초보들이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대로 실행을 하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왜 틀렸는지가 나옵니다. 영어로 나오긴 하는데. 적어도 지금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틀린 횟수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두번 틀렸으면 두번 틀렸다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남게 돼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솔직히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틀린 횟수는 결국에는 시도한 횟수잖아요. 저 솔직히 그 숫자를 자랑스러워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 올바른 답을 써놓으면 이런 식으로 맞춤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틀린 횟수에 따라 음성으로 넌할수 있어. 100번 더 해봐. 멍청한 놈. 이라고 나오는군. 안 돼, 멍청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디엇. 뭔가 아무튼 일단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만들고 있어요. 일단 사이드 프로젝트로.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로컬라이징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럼 영어 기여를 해주실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도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 일단 이상으로 일단 제가 만들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보기는 아직 구현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빠이!